아니면 조금만. 이게 한국에는 없는 건데. 그러니까. 지상철이야. 지상철. 우리는 지하로만 다니잖아. 근데 여기는 이 노면 열차가 아직도 있더라고. 우리 한국도 이런 거 해놓으면 참 괜찮을 건데. 근데 한국에는 없고 이게 대만에는 아직 있더라고. 그러면 이거는 이 지역만 도는 거야? 여기 이제 노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까오슝 곳곳을 이렇게 연결하나 봐. 많이 가네.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카드 같은 거 이제 대고 하는 건데. 전번에 우리 준 거 그것도 되나? 까오슝 그런 카드로. 아. 관광 열차 이거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같은 느낌이야. 이런 거 타본 적 있어요? 아니 한 번도 없어. 한국에서 타본 적 없어? 응. 나는 있는지 조차도 몰라. 되게 안전하고 편할 것 같아 내 느낌이. 어 뒤집 들어온다 봐봐. 근데 저거는 우리 서울에도 버스, 있었으면 좋겠다. 버스 같아. 그거 디자인 되게 멋있잖아. 그 노선을 쭉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 거? 아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. 맞아. 이게 노면으로 가니까 풍경 즐기기가 좋잖아. 그래서 여기를 딱 따라가면은 저기 가로수 있잖아. 저런 거 딱 같이 엄청 예뻐. 그러겠네. 샥 할 때. 맞아 맞아. 이 길이 예쁘기로 유명해. 근데 이걸 왜 타냐면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많아.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계단 내려가고 하잖아. 불편해서. 그러면 이거 타고도 막 백화점 어디 갈 수 있고 막 그러겠네.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지 아까. 근데 요금 조금 비싸겠다. 요금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. 1200원 정도? 똑같아 지하철. 그래? 아까 목적지까지? 그냥 지하철이랑 똑같아요. 대만에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도 누군가가 들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꼭 자기 자가용 없어도 될 것 같아. 너무 편할 것 같아 나는. 막 밑으로 내려가야지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야지 아닌 데는 또 계단 내려가야지. 에스컬레이터 없는 데는 계단이 많이 올라간 데는 있어. 그럼 뭐 엄청 불편하지. 그럼 여행 갔다 왔을 때 여행 가방 같은 거 들고 오르락내리락 너무 불편해.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. 여기는 바로 지상에서 횡단보도 바로 건너가지고 바로 타고 나니까 이동하기가 쉽다. 그리고 이거는 버스와 비슷하게 이 근처도 풍경, 시내를 구경을 하고 갈 수 있네. 또 지하철은 우리가 노선만 봐야 되고 또 번호판 보고 찾아가야 되고.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. 야 난 시원하다. 이 풀이 잔디도 아니고 약간 풀이 잔디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나 이런 풀 처음 봐.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네. 이게 도로가 가로수가 멋있게 숨어져서 그래. 나무가 쫙 걷어가지고 야 멋있네. 지하철 이제 타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. 뭐래? 지금 누가 이거 찍어놓은 거야? 여기 똑같은데요. 아. 되게 또 괜찮았던 점이 대중교통 같은 게 되게 좋았거든. 뭐 한국에서도 지하철, 버스 이렇게 환승되잖아 카드로. 여기 까오싱이나 타이페이 이런 대만에서도 버스랑 타이페이 이런 것도 환승 다 가능하거든. 그럼 승차권? 그거 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버스, 지하철 다 된 거야? 버스랑 지하철이랑 배까지 되고. 아 그거 한 가지로? 배도 돼? 어, 배도 돼 배. 우리 한국은 뭐 그런 거는? 지하철 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배까지 그냥 띡 하고 들어가니까. 그럼 그걸 충전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야? 맞아 맞아. 그게 배도 되는데 또 막 자전거도 돼요. 아, 공용 자전거. 안 불편하게 하나로 통일해서 싹 써버린 게 좋네. 맞아. 그래서 그냥 자전거도 띡 하고 그냥 반납해도 띡 한번 하고 하면. 근데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교통카드 하나 있으면은 버스, 지하철, 배랑 자전거까지 다 타니까 그게 진짜 편해. 그래서 배 이런 것들도 쉽게 탈 수가 있어가지고 섬에 사는 사람들도 오토바이 타고도 배 탈 수 있거든.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띡 하고 이제 출퇴근도 그걸로 하는 사람이 있어. 질서가 빨리빨리 적어지거든. 그래서 이 대중교통 같은 게 진짜 잘 발달해가지고 우리 저번에 며칠 전에 갔던 거기도 지상으로 다니는 그 지상철 있었잖아. 그런 것도 우리 한국에는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잘 돼 있고. 아 길이 또, 이런 식으로 돼 놔서 그게 쭉 직진으로 갈 수 있어서 지상 그게 있고 우리 한국에는 그걸 다 S자로 막 돌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없을 수도 있어. 맞아.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 그런 도로 때문에 그런 도로들이 잘 돼가지고 쭉쭉 나가버린 거야. 차가 안 밀리고. 이번에 한국 부모님이 대만에 와서 대만에 정말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데요. 그동안 저희 영상을 지원해주신 또다 화나에서 이번에 또 한 번 제품을 보내줬어요. 그래서 대만에 오기 전에 한국 부모님의 집을 한번 청소해보았으니까 잠깐만 소개하고 들어가 볼게요. 여기 지금 이거 써가지고 청소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쓰기 엄청 편해. 네, 여기다가 쭉 뿌리고 거기서 뿌려놔.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물로만 씻어주면 돼 이제. 사람은 손들 별로 없이. 맞아 맞아 맞아. 이렇게 하면. 네, 엄청 편하게. 대박.
새 거야, 새 거. 새 거, 새 거. 새 거, 첸지했어, 고마워, 첸지. 첸지를 해주세요. 지금 뭔가 좀 냄새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. 친환경 세제 써가지고. 아, 이게 되죠. 어, 요거는 좀 괜찮아요, 그러면. 아, 지금 아. 잘 돼? 어머.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? 어땠어? 얼굴 비친다 카메라랑. 내 얼굴이 비치고. 직접 써보니까 어때요? 아, 너무 좋은데? 통통으로 하면 힘이 막 가고 묵은 데, 찐 데, 오래된 거 있잖아. 막 있는데 문제를 만져 잘. 근데 이거는 싹 전에 뿌려놨다가 힘 안 들고 한게 좋고 냄새가 독하지 않아서 좋고. 냄새 좋고 독하지 않죠? 냄새가 독하지가 않으니까 역겹지가 않잖아. 근데 이게 뭐 유한낙수로 한다든가 하면 숨이 막히니까 마스크 쓰고 한다든가 빨리 하고 나와야 된다. 이거는 딱 먹는 순간 막 이렇게 강태기 나니까 재밌구만.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기분이 좋아. 또 다른 것들을 가져왔거든? 뭐 이런 거? 와, 근데 진짜 노랗다 이렇게. 좀 뿌려봐. 칫솔로 한번 해볼까? 근데 그러네. 그러네? 되네? 오, 그래. 이거 좀 5분 이상 10분 불리고 하면 더 잘 되겠다. 화장실 청소도 깔끔하고. 맞아. 내가 그렇게 닦고도 안 지는 거야. 아까 그 때가 힘들어. 근데 가볍게 힘 안 들고 하니까 좋네. 다음에 대만 가면 사와야 되겠다. 그래서 여기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누가 세치기 하거나 그런 적이 보는 거 없더라고. 못 봤어. 못 보고 줄 서는 건든 뭐 누가 뭐 끼어든 사람 없이 참 질서 정리하게 잘 서고 그러더라고. 여기 국민들도 참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. 아니 여기는 딱 줄 서 있어서 이렇게 질서 정리하게 딱 들어가고 그러더만. 전철을 타봐도 이렇게 잘 서 있고 전철을 타니까 뭐 줄이 이렇게 꺾어졌다 또 이렇게 가대. 그게 나 그 그림 보고 처음에 이상하다 했어. 길게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가서 또 이렇게 꺾어져서 다시 또 이렇게 돼 있어. 뭐 난 그거 못 봤으니까 처음엔 몽고했지. 보니까 줄 따라서 서고 줄 따라서 가라. 그거 참 잘 돼 있어. 그리고 음식점 식당에 가도 그렇게 비싸질 않네. 굉장히 고급스럽게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에서 들려서 먹어봤는데 다양하게 먹었잖아 음식을. 근데 그다지 비싸질 않아. 아 이거 우리가 싼 데만 가서 음식도 깔끔해 잘 나오고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도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. 두다 초지 团购不要错过哦，快到资讯栏点开链接吧。